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자살은 후회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살인 방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산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또 대책은 없는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산행을 위해서 아웃도어 의류를 구입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는 아웃도어 의류 저렴하게 구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친환경 시설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는 분이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송재용 사장과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샵공부사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그리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또 대책은 없는 건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홍식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의 자살률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그저께 그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도 2013년도 그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은 예? 매일 39.5명이 자살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를 보면 한 시간에 거의 2명 가까운 그 인원이 그 자살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만 4,427명이 자살을 했고, 그 2012년 전년보다도 한 1.9%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자살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남자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도 2.3배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30대에서부터 50대 연령층의 자살률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이 특히 일하는 이 노동 생산 연령의 연령층에서 예.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도 9년 동안 계속 자살률 1위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2012년 OECD 이제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왜 작년에 아까 39.5명이 평균 예. 39.5명이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자살하는데 OECD 평균은 12.1명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가 뭐 3배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웃 나라 그 일본의 경우에도 좀 높은데요. 예. 20.9명이고 또 미국의 경우는 평균적인 한 12.5명이 되고요. 예. 오히려 OECD 국가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국가인 터키 경우에도 경우에는 1.7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살 증가율의 경우에는 세계 2위라고요. 예, 예, 예. 그건 이제 WHO가 그 세계 보건 기구가 이제 2000년도부터 2012년 사이 한 네. 12년 동안의 자살 사망률의 그 변화를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네. 이 그 보고서에 할 것 같으면은 이 1위는 그 유럽에 지중해 있는 그 키프로스라는 조그만 국가예요. 네. 이게 1위고 적어도 한 100만 명이 선전 국가들 중에서는 이제 한국이 물론 전체적으로 2위지만은 네. 뭐 100만 명 이상 중에서는 1위인 거죠. 예, 사실상 1위라고 봐야겠네요. 예, 사실상 세계 1위라고 봐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그 원인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옛날부터 자살공화국이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예. 1997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위안위기 때 IMF 예. 그 사태 이후에
아주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IMF 이전에 1995년의 경우에 보면은 OECD 평균이 그 당시는 15.5명이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12.7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군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더 낮았는데 예. 이게 98년 되면은 21.7명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도 더 높은 숫자로 예.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그 노인 자살률의 이 통계가 보면은 아주 심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은 그 65세 이상 노인들인 경우에죠. 예. 81.9명입니다. 예. 아, 그러면 이 미국은 얼마냐면 14.5명이고요. 예. 일본 이 고령 국가에서도 17.9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 노인의 경우로 본다면 거의 뭐 일본의 그 한 7배 가까이 네. 되는 것을 볼 때 이 노인 자살률이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남성 자살자가 여성에 비해서 한 두 배 많고 40, 50대 남성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고 했는데 네네. 그 원인도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우리나라가 이 자살 공화국으로 된 게 이 경제적인 위기 예. 이후에 이렇게 된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예. 이 경제 사정이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또 40, 50대 남성들의 자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 자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영어에 보면 economy 플러스 suicide가 자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성해가지고 에코노사이드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예. 오늘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인 어떤 타격에 의해서 이 죽음을 갖는 자살이 예.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이렇게 볼 때 경제적인 현상이 경제적인 불안이 그리고 여기에서 따라서 이제 가족의 관계도 불안해지고 예. 또 그러면서 가족도 해체되고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그 40, 50대 남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가장의 그 책임에 대한 그 생각들이 아주 깊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 네. 그 한편으로는 그 10대, 20대 젊은 층에서도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그 교육 열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는 어릴 때부터 이 교육에 예. 집중하게 되고 또 더군다나 사교육도 집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 이때 그 사춘기 때 좀 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느껴야 될 시기에 공부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과도한 경쟁, 입시 이런 것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자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한 3조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네네네. 3조 원이라는 거는 자살 예방에 들어간 돈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이 중에서 꽤 많은 게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도 있지만은, 예. 또, 그 다음에 현재 이 자살을 막기 위해서, 특히 그 뭐, 노인 자살에는 특히 노후촌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분들이. 예. 그래서 뭐, 농약에 대체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뭐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쭉 말씀을 들으니까 참 심각하구나. 우리나라가 진짜 자살공화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불명예를 씻기 위한 대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뭐, 이제 해도, 뭐, 전 세계적으로 역시 그 사회 안전망. 예. 그리고 사회 보장제도를 잘 구축해내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노인들의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연금 제도라든가 젊은 시절에 좀 노동을 한 것을 결국 노인이 되면 퇴직을 하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노후 여러 가지 소득 보장 제도를 구축시키는 것이죠. 뭐 예.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연금 제도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 교육의 제도를 예. 너무 입시 위주로 한다기보다도 예. 아이들을 좀 창의적인, 좀 자율적인, 자유로운 어떤 교육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보장과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예.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구체적으로 우리 그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 또는
그 노인 부모들을 공양하는 또 젊은 층,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네. 역시 그 이 자살이라는 것은 좀 동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할 때 나타나기 네.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 양극화 현상을 좀 더 줄이고 네.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이 사회를 만드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젊은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 동조 자살 내지는 모방 자살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화적인 이런 그 행사들도 많이 하고 예.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좀 더 이 국가 정책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홍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아 태산 알뜰 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산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서 등산복 그 아웃도어 의류죠 장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고 품질 좋은 아웃도어 의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산림부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웃도어를 아무래도 온라인몰에서 사게 되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좀 더 저렴할 수 있는데요. 네. 국내의 대표적인 아웃도어 아이더가 대표적인 온라인몰인 CJ몰, 신세계몰, GS샵, 11번가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온라인몰과 소셜 커머스에서 판매하는 타 아웃도어 브랜드와는 달리 주요 몰 4개사와 협업하여 한정된 물량을 양질로 공급하여 집중 공급한다는 전략인데요. 네. 이런 온라인몰을 활용하면 가을 산행에 좋은 재킷은 10만원대로 티셔츠와 바지는 4만원대, 신발과 배낭 등은 7만원대에 구입할 수가 있고요. 예. 가을 의류뿐만 아니라 겨울 다운과 패딩을 최대 7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4대 온라인몰은 아이더를 온라인으로 유통을 시작하면서 5만원부터 30만원 이상 구매 시 금액에 따라 발열 티셔츠, 등산화 파우치, 물통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발열 티셔츠가 일교차가 심한 가을 산행에서 유기나게 쓰일 수 있어 효자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예. 더불어 GS샵에서는 유아와 어린이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신상품 범블비 구스다운은 5% 쿠폰으로 더욱 저렴하고 유통하고 있고요. 넷워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으로 알뜰하게 우리 아이의 겨울 구스다운을 장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완판 상품으로 사이즈나 컬러를 구하지 못했던 엄마들에게 더욱 인기라고 합니다. 네. 또한 아웃도어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기획전이나 2월 상품을 대상으로 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일부 고어텍스 재킷을 최대 60% 이상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10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정상 판가보다 다운된 가격으로 내놓고 있어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요. 고어텍스 소재가 포함된 등산화도 30에서 50% 할인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옷이나 신발은 입어보고 내가 또 신어보고 사시고 싶던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발품을 팔아서 입어보고 디자인, 색상 등을 살펴보신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런 온라인몰에서 가격 비교를 하셔서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모델 번호를 알아오신다면 더 정확하게 사고 싶었던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직접 가게 가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사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럴 경우에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아울렛 단지가
요즘 또 많이 생기고 있고 큰 아울렛 단지들이 서울 시내에도 뭐 구로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아울렛 단지 가시면 이런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상설 매장에서는 50% 이상씩 할인 행사를 하는데요. 잘하면 80%까지 싸게 살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잘 고르시면 좋은 제품을 정말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파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매장에서 고객 카드를 작성하면 바로 30%를 할인해주고요. 또 블랙야크는 회원이 되면 5에서 1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외에도 각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충성 고객 확보 차원에서 자사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할인 혜택을 줘도 선뜻 구매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할인가도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네. 이럴 때 이제 2월 상품을 사시면 좋은데 2월 상품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뭐 충전재, 뭐 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거위털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달라 이런 충전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 좀 이제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그 바깥적인 부분만 바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올 봄에 출시된 재킷은 현재 이제 가을이 돌아오니까 가을에는 2월 상품으로 분류돼서 30에서 40% 정도 할인 판매를 하는데요. 네. 이럴 때 이제 이런 봄 2월 상품을 사시면 좋은데 봄 재킷을 한창 입는 지난 4월에서 5월 전국 평균 기온이 13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을 재킷을 주로 입는 9월 말에서 10월도 전국 평균 기온이 14도로 이제 기상청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봄의 기상과 지금 가을의 기상이 기온차가 거의 없어서 봄 2월 상품을 구입하셔도 지금 이제 가을 아웃도어를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2월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렛 매장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가셔서 뭐 이제 사이즈가 또 없을 수도 있고요. 하시니까 이제 구매 시에는 사이즈 선택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이제 교환 시에는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입어보고 이 사이즈가 맞는지 다음에 이제 교환하시러 가셨을 때 그 사이즈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매장 자체가 뭐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여러 제품을 모아놓은 매장보다는 그 고유의 그 브랜드 매장을 가셔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전년도 시즌 오프 상품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매장 직원에게 문의를 하신 후에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반드시 교환 및 환불 여부를 확인 후에 구입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AS가 얼마나 가능한지 AS가 어디에서나 가능한지 이것도 문의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복뿐 아니라 등산화도 잘 고르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산을 가다 보면 그 등산화를 잘 신발에 아니, 발에 맞는 거 잘 고르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바위가 많은 곳을 가는 경우에는 바닥창이 두꺼우면서 비교적 재질이 말랑말랑한 부츠 고무 밑창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닥창이 미끄럼 저항이 적은 내마모성 설계가 된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장거리 산행의 경우에는 걸을 때 접히는 부위나 끈을 묶었을 때 발등에 압박이 크지 않은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 중등산화의 경우에는 발목까지 높이 올라오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는데 신어보고 바로 구입하기보다는 매장화는 이제 걸어보신 후에 꼼꼼히 살펴본 뒤에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걸을 경우를 가정하고 발목 기울기에 따라서 아프지 않고 편안한 디자인인지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여섯 번째는 신발 사이즈는 등산용 양말을 착용한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여유가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웃도어류가 세탁도 중요한데 좀 세탁 방법이 좀 있죠? 좀 알려주시죠. 예, 저도 이제 겨울 제품 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거 어떻게 빨아야 되지 하는데 이제 고어텍스도 세탁은 필수라고 합니다. 고어텍스와 같은 기능성 소재는 빨면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구입 1년이 지나도록 아웃도어류를 세탁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뛰어난 고어텍스 소재 의류는 물 세탁은 물론 세탁기를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 드라이 클리닝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데요. 기름으로 옷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드라이 클리닝의 경우에는 그 솔벤트 성분이 고어텍스의 멤브레인 훼손에 발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니 집에서 손으로 물빨래를 하시거나 세탁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표백제나 섬유유연제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섬유유연제, 탈취제 등의 성분이 옷 표면에 남거나 지속적인 마찰이 일어나면 발수력이 약해지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고어텍스 우유의 경우에는 손 세탁이나 세탁기 사용 시 미지근한 물, 약간 40도의 아웃도어 전용 세제 또는 물 샴푸를 푼 다음 지퍼 단추, 벨크로는 반드시 잠근 상태에서 세탁하시면 되는데 그때도 비벼 빠는 것보단 주무르듯이 세탁하는 예. 것이 좋고요. 예. 오염이 많은 손과 손목, 소매 부위는 약하게 문질러서 오염 예. 물질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부다 알뜰주부 심재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달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해 소고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해 소고 성공팩. 가입리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해.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진 나를. 프리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속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반만.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프리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진정한 유러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유기통 엔진은 기본. 주인의 품격이 남다른 SM7 롤다. 우월하게 남다르게. Nova.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는 관계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네 YTN FM 라디오.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한창인데요. 아시안게임을 보러 인천 찾으시는 분들 유용한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다음 달 5일까지 드림파크 국화 축제가 열린다는 건데요. 장소가 좀 특이합니다. 바로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잠시 후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송재영 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때 한류바람을 타고 인기를 끌던 막걸리의 수출이 3년째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막걸리 수출액은 1044만 달러, 우리 돈 108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줄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두 차례 이상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세대를 방문 조사했습니다. 서울 송동경찰서는 어제 두 차례 이상 난방비가 측정되지 않은 60여 세대를 선별해 주민 진술을 듣고 열량계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유명 방송인이자 남성 모델인 A씨가 한낮에 속옷 차림으로 길거리에서 발견돼 경찰이 마약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역삼동 길거리에서 A씨가 속옷 차림으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자택에서 1km가량을 헤매다가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간이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여의도동 서강대교 근처에서 23살 황모 씨가 물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황 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의선 풍산역에서 일산역 사이 철로에서 31살 정모 씨가 전동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열차 운행이 40분가량 중단돼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매립지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텐데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지를 친환경 관광 레저 시설로 변모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인데요. 오늘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성재영 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하면 어떤 곳인지 대충만 알고 있을 텐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니까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 이미지도 좀 쇄신할 겸 매립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SL공사 이렇게 좀 단순하게 네. 해서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사는 그 서울, 인천, 경기의 58개 시군구 그 시민 여러분들이 배출하는 네. 쓰레기를 위생 매립하고 또 자원화하는 그런 국가 기반시설입니다. 네. 이곳 상암 DMC 주변의 난지도 다 아실 겁니다. 예, 이 난지도가 예, 서울시 난지도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를 때 이제 준비를 시작해서 예. 1992년 2월부터 폐기물을 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4개 매립장이 있는데 현재 제2매립장, 예. 두 번째 매립장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 55%를 썼으니까 앞으로도 한 45%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예. 부지 전체로는 한 630만 평이 되는데 아라뱃길과 또 종합환경연구단지 이런 그 공공용지로 일부러 할애해서 예. 지금도 470만 평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의도 한 5배 정도 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SL이라 그러면 그 뭐 약자인가요? 수도권 랜드필의 S하고 L을 딴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수도권 매립지 SL공사 사장 임기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임기입니다. 3년. 그럼 예. 작년에 오셨으면 한 절반 정도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거의 이제 임기 절반을 마치셨는데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지난 절반이 벌써 훌쩍 지나갔는데요. 예. 부임하면서 저는 이제 섬기는 자세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예. 우리 흔히 뭐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부단히 그 물갈퀴를 예. 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부임하기 전에 반입 거부 사태도 많았고 또 예. 데모도 많았고 또 플랜카드도 막
불구죽죽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 예. 지금 국가 축제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부임 직전에 수도권에 그 수해가 크게 나면서 수해 쓰레기가 한꺼번에 묻혀서 악취 민원이 빗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시설들을 다 밀폐하고 방시설을 잘 갖춰서 예. 지금은 이제 그 냄새 없는 매립지를 거의 구현해 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매립지로 운영하면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침출수가 아랍길로 그동안 방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침출수 무방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부지 내에서 침출수를 한 방울도 밖으로 안 내보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계속 순환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저염도 폐수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저염도 폐수를 정화해가지고 청소나 조경이나 살수용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무방류를 달성해서 수돗물을 저희가 한 25억, 30억 원어치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돗물을 일체 쓰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부임한 직후에 골프장이 저희가 지금 36홀의 퍼블릭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부임하기 한 1년 전에 이미 완공이 됐는데 이걸 오픈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 인천시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오픈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잘 원만하게 타결을 해서 개장을 했고 아시안게임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인근의 수영장과 승마장도 완공을 했고 매립지 관리공사 내에 있는 그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골프장입니까? 골프장도 있고 수영 승마장도 저희가 그 조성을 해서 이번에 지금 4개 종목을 합니다. 골프, 예. 수영, 승마, 그리고 근대 우종. 이렇게 4개 종목을 하는데 수영은 이제 박태환 수영장을 인천시에서 별도로 또 마련했기 때문에 예. 저희 수영장도 국제규격인데 거기서는 수영 대신 수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수구를 잠깐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기장 밑이 쓰레기가 예. 매립된 쓰레기 매립된 건 되고 그렇군요. 지금 이제 골프장 밑은 완전히 이제 일매립장이었으니까 수도권에 쓰레기가 매립된 되고 예. 수영장하고 승마장 밑은 원래 그 연탄재를 매립했던 예. 그 부지를 다시 저희가 재활용해서 예, 승마할 때 이렇게 좀 냄새 같은 건 안 나던가요? 괜찮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무래도 이게 아시안 게임 끝나면은 그 활용을 좀 해야 될 텐데 예. 뭐 그런 계획도 있나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시설로 예. 특히 그 요즘은 이제 그 지체 부자유화나 또 이제 아이들이 요즘 이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프로블럼 있는 애들이 많아서 예. 그런 아이들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승마도 힐링 승마, 수영도 힐링 그 수영 이런 쪽에 저희가 포커싱을 해서 예.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이라 그러면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인구수가 그 주변에 매립지 주변에? 지금은 이제 거의 저희가 조성할 당시에는 예. 주변은 광활한 그냥 황무지였는데 예. 아시다시피 지금은 2, 3km 범위 내에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그게 김포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김포기도 하고 인천 서구인데 예. 청라지구가 또 가까이 있고 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과거 원주민 매립 당시부터 있었던 원주민들은 18,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 실제 인천 서구 전체는 지금 50만에 가까울 정도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군요. 예. 그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탄소 배출권도 기부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아시안 게임에 전체적으로 그 배출되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 참가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시고 국내에서도 또 이제 많은 그 출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13만 톤의 탄소가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전에 그 중에 한 12만 9,500 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99%를 저희가 예.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 탄소 배출권을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에다가 저희가 기부를 해서 이 저탄소 대회를 넘어서 실제 탄소 중립 카본 뉴트럴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 대회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이라면 탄소 중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 탄소 중립 대회에 걸맞게 배출권을 저희가 기부를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그 배출권 자체가 저희가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 크레딧을 저희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그 실질적인 실천적인 노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게 친환경 대회라는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송재영 사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공사 대표적인 정책들을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앞서 그 오프닝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드림파크 조성에 아주 관심이 상당하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지를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로 네. 이렇게 바꿔나가기 위해서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저희가 사실 이제 매립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4개 매립장 중에서 두 번째 매립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3, 4 매립장 부지는 아직 남아있고 예. 그다음에 1 매립장 부지 위에는 지금 골프장을 조성했고 연탄재가 매립돼 있던 데는 지금 그 바이오, 녹색 바이오단지에서 지금 국화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지 이미 쓰레기 매립이 끝난 부지 이 부지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인천시가 매립기한이 2016년까지니까 지금 서로 갈등 상황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사는 직접 지분은 없지만 국가 지분 22%와 서울시 지분 78% 예. 이걸 저희가 이제 그 쓰레기를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테이블 세터로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 지금 그 매립이 끝난 부지에다가 글로벌 씬파크, 테마파크, 글로벌 테마파크를 여기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즐길 네.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LA 현지에 가서 네. MGM은 이제 호텔 브랜드입니다. 세계 네. 1위를 다툰 왜 라스베가스에 가면 뭐 객실이 막 4,000개, 5,000개 되는 그런 호텔 네. 그 브랜드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비전 메이크라고 해서 존 코라라는 분이 그 디즈니 월드 디즈니의 그 디즈니 컨텐츠하고 예. 또 디스커버리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 채널 예.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비전 메이커 또 세계적인 미네소타 그 몰 오브 아메리카를 만들어낸 그 PDI라고 하는 예. PDI의 스테파노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컨소시엄을 맺어서 예. 그 컨소시엄이 저한테 이제 27억 불의 1단계 투자를 하겠다. 매립지 예. 부지에. 그래서 그런 LOI를 받아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6년 이후에 매립기한 연장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해서 유니크한 그런 그 글로벌 씬팍을 네. 여기다 조성해서 인천 지역이 지금 경제가 어렵거든요. 인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면서 또 지금 잡을 크리에이션하는 게 어느 정부나 지금 제일 큰 과제인데 고용도 창출하고 또 인천의 그 세수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그 복합 테마 리조트를 조성하는 그런 그 사업을 역점을 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버려진 쓰레기 매립지에다가 이런 그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창조 경제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대로 순항이 된다면 드림파크가 언제 드림파크 계획은 저희가 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할 당시부터 전체를 네. 쓰레기 매립이 끝나는 대로 계속 파크로 공원으로 만들어가는 큰 계획 속에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매립장 주변에 이미 매립이 끝난 부지를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거기다가 글로벌 팀팍을 넣는 거고 그럼 만약에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계속 그 잔여 부지를 예. 그 냄새나 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그런 네.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만약에 이 매립지 사용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네. 드림파크를 막 만들면서 또 한쪽으로는 매립이 또 지속될 수도 있겠네요. 매립이 되지만 그때는 이제 도시 쓰레기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매립은 안전한 잔재물만 매립하고 저희 부지 한쪽에 저희가 그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하고 자원화하고 에너지화하고 예. 또 스팀을 생산하고 이 전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빼내고 나서 최종 잔재물만 안전한 잔재물만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매립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지금 그 국화축제가 한창이 되는데 예, 예. 많이들 찾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153만 명이 왔다 갔는데 저희 올해는 한 2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이 편한가요? 교통도 인근에 그 우선 뭐 수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더 좋지만 예. 수용차를 이용하시면 인천 공항고속도로 청라 IC가 생겼습니다. 예. 그 청라 IC를 빠지면 바로 거기서 IC에서 한 10분 이내에 저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예. 예, 그 저희 동문 통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가깝고 인근에 또 그 광암역이라든지 그 지하철역들이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셔틀버스로 그 저희 부지까지 현장까지 저희가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제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가축제는 무료로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도 없이. 예, 예. 아, 저희 그 매립시가 얼마만큼 변모되고 있는지 정말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한테 크게 보탬이 되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차피 많은 인구가 이제 들어와서 그 관람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식음료 같은 것도 이제 팔아야 되고 그래서 식사도 와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편의 시설들을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에 소중한 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하면은 아무래도 좀 냄새도 날 것 같고 뭐 혐오시설 이런 선입견이 많은데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아, 예. 우선 그 제일 많은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 민원입니다. 예. 악취 민원인데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그 쓰레기 전용 수송로가 있는데 수송로에 사실 쓰레기 차량 쓰레기 트럭이 다니는 것은 한 5%밖에 안 되지만 일반 도로로 막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서 뭐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먼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악취 민원은 이제 다 밀폐화해 가지고 모든 시설들을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들을 다 밀폐화하고 개수관들도 전부 다 저희가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 민원은 다 이제 저희가 잡았습니다. 잡았고 다만 쓰레기 차량이 운행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일부 흩날리는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돼서 앞으로는 그것도 저희가 지금 뭐 연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 밤에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는 놀고 있는데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로 거기까지 실어오는 방법도 있고 또 아라뱃길이 뚫려있기 때문에 아라뱃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지선으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저희가 쓰레기 전용 도로는 아예 지자체에 이제 그냥 그 기부차나 해버리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 고속도로 톨비를 저희가 대드리고 기사분들한테 대드리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훨씬 빨리 하루에 뭐 두 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에너지도 또 그만큼 세이빙되고 연비 또 시간도 절감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인천 시내에서 쓰레기 차량이 안 보이니까 시민들의 그 불만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해서 그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고 매립이 끝나가는 부지는 저희가 계속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영이나 승마나 골프장 이런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고 여기다 이제 글로벌 테마파크까지 유치하고 그리고 이 선입견을 부식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초창기에 이제 난지도 재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와보시면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한번 꼭 한번 와서 보시라고 와보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설명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준비한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지금 불과 한 2분도 채 안 남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 매립지 연장 문제 그게 이제 2016년이면은 매립지 계획이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해법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테이블 세트로서 밥을 잘 지어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서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어차피 쓰레기는 지자체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 간에 잘 타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씬팍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는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이 쓰레기를 받으면서 인천 지역이 쓰레기 매립지를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그 여러 가지 그 지역 발전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제가 계속 그동안에 설득을 해왔고 서울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제 그 최종 선택하는 일만 남았는데 저희가 글로벌 씬팍을 통해서 인천시와 서울시가 빅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고 나머지 3, 4매립장을 쓰는데 그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 잔재물, 안전한 잔재물만 매립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겟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천시가 지금 유정복 시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많은 말씀을 잘 하셔야겠네. 이미 여러 번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송재영 사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해 소고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해 소고 성공팩. 다이문이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해. 효준이, 타이어 공개비 뭐야? 효준이, 얼라인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스톤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아, 피곤해. 피곤하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비노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아, 구론산 담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 고개? 구론산 담원드. 스토컨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